말바오 시장에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광주시는 국비 109억 원을 지원받아 말바오 시장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고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전자의 거리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바오 시장의 주차장은 옛 동신자동차 학원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지하철을 타면 무료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는 건전한 안마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하철에서 무료 안마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정식 자격증을 가진 안마사 5명이 시원한 안마를 해드린다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광주 명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도심 관광 코스가 매주 토요일 운영됩니다. 문학과 예술, 음악, 대중문화, 그리고 인권까지 5가지 테마로 꾸며진 길을 투어할 수 있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미리 신청하면 느린 우체통,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타악그룹 얼수와 유진박, 국악인 남상일 씨의 축하 공연으로 꾸며지고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고싸움놀이는 300여 명의 고멜꾼과 줄잡이들이 참여해 진행됩니다.